안녕. 속이 안 좋다고요? 난 괜찮은데? 난 괜찮아. 나 여기 맞았잖아. 이거 봐봐. 여기 맞. 뭐야 여기? 뭐 붙어 있잖아 여기. 괜찮은데 나는? 그래, 경과 보고 해줬잖아. 다 들어오세요. 다리야. 다리 좀 풀리고 있죠. 접종 오늘 했고. 뭐 근데 크게 아직 문제 없어. 내일 대봐야지 알겠지 이제 진짜로. 약 진짜 미세하게 두통? 뭐라 해야 되지? 그 우리가 막 잠 못 자갖고 생기는 두통? 그 정도? 미세한 두통. 그거 빼고. 그리고 뭐 열 나거나 그런 거 없고. 그리고 뭐 속 메스껍고 그런 거 없고. 처음에 맞고 나서 한 두 시간 지나니까 약간 어지럽더라고. 약간 어지럽고 뭐 하고 있는데 괜찮던데. 2차 접종 열이 났다고. 3주 있다가 또 맞으러 오라던데. 3주? 3주 있다가 예약 날짜 다시 잡고 맞으러 오래. 그리고 아까 한 2시간 전에 어지러웠는데 괜찮고. 그리고 여기 맞은데 여기는 팔이 약간 뻐근한 거 열은 안 나. 열도 안 나고. 맞고 나서 조금 있다가 졸리더라. 맞고 나서 조금 시간 지나니까 졸려. 화이자 맞고 몸 괜찮으세요? 우선 1일차 경과보고로 따져봤을 때는 괜찮아. 우선 1일차 경과보고로는 괜찮아. 근데 맞고 씻었나요? 난 씻었는데? 이쪽 팔만 이렇게 들고 여기다가 비닐 같은 거 씌우고 이렇게 씌워놓고 물 안 들어가게 하고 그러고 씻었는데? 손은 이거 풀었어. 손 플러스. 여기가 이렇게 아직 좀 그런데 이거 플러스 이제 연고만 바르고 소독만 하고 있어요. 그나마 좀 괜찮아졌어 이제. 손도 이제 괜찮아졌고. 그 기프티콘을 쓸 줄 알아. 맛있는 거 보내줘. 알았지? 치킨 좋지. 치킨은 사랑이지. 어디로 보내? 톡으로 보내죠. 뭐 왔어. 잠깐만. 진짜 뭐가 왔어. 오. 지금 확인이 불가능하다. 뭐 왔다. 이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사각지 새끼는 치킨을 하나 뜯어가네요. 형나 고마워. 고마워. 잘 시켜 먹을게. 고마워. 남비야, 백신 맞은 날은 고기 먹어야 돼. 소고기는 못 사준다. 친느님으로 영접. 고마워. 남비야, 쪽지 좀 봐. 쪽지? 이게 내 8개월 전 모습이야? 이게 내 8개월 전 모습이라는데 나 왜 이때가 더 늙어 보이냐 얘가? 이때가 더 늙어 보이는데? 지금이 아저씨 같다고? 근데 나 저때가 더 늙어 보이는데. 근데 왜 그러지? 그 뭐지? 뭔 말 하려고 그랬냐? 까먹었네 저거 보고. 맞다. 기분 업 많이 된 것 같아. 요즘에 내가 흉가 안 가니까 기분 업이 된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. 이렇게 막 긴장하고 막 이런 게
솔직히 흉가를 가고 싶기는 해. 가고 싶긴 한데, 지금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상태니까.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맨날 들어갈 때 막 긴장하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. 엄청 긴장하고 혹시 오늘 여기서 또 다치지 않을까, 혹시나 또 여기서 너무 심하게 눌리거나 아 잘못하다 못 빠져나오지 않을까, 이런 그런 긴장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없으니까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이거는 좀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는. 그리고 슬슬 들어가야지 이제 다시. 오늘 1차 백신 맞고 그냥 멀쩡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. 저 멀쩡합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 다리만 이제 다 낫고 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. 이거 뭐냐, 1차 백신 맞았다고 하니까 다들 걱정 많이 하더라고. 그냥 뭐 괜찮냐, 어디 아픈데 없냐, 뭐 우리 어머니도 연락 오고 다 연락 왔더라고. 그래갖고 그래갖고 방송 켜서 얘기 좀 하고 그냥 이렇게 떠들고 한 거예요 그냥. 자 어쨌든 다들 너무 걱정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들 주사 너무 겁먹지 말라고. 가서 잘 맞으실 분들 잘 맞으시고.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방송 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하고 하는데, 그래도 들어와 주셔서 얼굴 봐주시고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시고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은 주사 맞아갖고 이제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고, 몸이 아직 뭐냐 주사 맞았다 멀쩡하더라도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들어가서 좀 쉴 테니까 나비만 불러갑니다.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. 네,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